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화의 심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빅데이터의 소재가 된 그 로 데이터들의 많은 부분들이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존의 개인정보에 관한 우리 법제가 활용 측면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 기술과 연결이 되고요. 인공지능 기술도 엄밀히 보면은 데이터 과학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해내는 기술 이거든요. 사물이 생성해내는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IoT 기술도 역시 큰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활용과 보호의 조화점이 적절히 찾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 혁신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4차 위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개인정보 해커톤의 의제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주제가 데이터 경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머신러닝 기술, IoT 기술 등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반 기술들이 모두 개인정보, 즉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1차 해커톤은 개인정보가 무엇이냐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가 가해지고 개인정보가 아닌 이른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감염처리를 비롯한 안전조치가 취해진 특수한 종류의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당초 수집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한 유형의 개인정보를 감염정보라고 하고 그 감염정보의 개념은 추가적 정보 없이는 개인의 식별이 어려운 그런 상태의 개인정보 그 추가적 정보를 별도로 보관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라고 하는 기본 골격을 세워놓은 뒤에 2차 해커톤에서는 정보들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찾기 위한 개별적인 쟁점들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에 관해서 우선 논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익명 처리 기준이나 절차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근데 개인의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었고 그런 수요와 위험 이런 것들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데이터 결합의 문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네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 규율과 거버넌스의 통일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도 살짝 논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에 관해서는 학술 및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의 활용 이 두 가지 활용 통로는 저희가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술 및 연구 목적에는 산업적 연구가 포함된다는 점에 관해서 이제 합의가 있었고 통계 목적에는 상업적 이용 목적도 포함된다는 점까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결합에 관해서는 데이터 결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체는 모두가 동의를 했는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셈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규율 및 거버넌스의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합의가 되었는데요. 개인정보에 관한 규율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심지어는 위치정보법에도 관련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율 내용은 조화가 이루어질 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가버넌스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저희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논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양측에서 주장하는 가치가 모두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일부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그것이 헌법적인 의미를 갖는 기본권인데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산업계 측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사회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로서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고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개인정보이니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충이 될 수밖에 없죠. 이쪽은 개인정보를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고 한쪽은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사회적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은 저희 해커톤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입니다.
보고만 내세울 수도 없고 활용만 내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을 잘 조화를 해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뒤쳐져서 우리가 이제 못 살게 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둘 다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